확실하게 기간을 정해서 절반 이하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준다. 회장님, 요즘 공공재개발이 이슈인데 요즘 이슈가 뭐예요? 큰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공공재개발이 출발한 이유는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비판되는 것 중 하나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특히 도심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그쵸. 피부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분양도 잘 안 하고 지금 입주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예타 보니까 상기 신도시를 발표하긴 했지만 우리 경기도권 말고 서울의 공급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발표된 게 바로 공공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이 지금 인구 밀도도 높은데 더군다나 아파트를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노후도가 서울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필요해요 해서 발표된 건데 일단은 공공재개발이라고 말은 했지만 공공재개발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가는 공공재개발이 있고요. 네.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가는 공공재개발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6 부동산 대책, 8.4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공동시행자 방식, 네. 2.4 부동산 대책은 직접 시행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방식의 차이점은 공동시행, 즉 조합이 그대로 있고 공동시행자로 LH라든지 SH라든지 같이 참여해서 가는 게 공동시행자 방식이고 네. 직접 시행자 방식 자체는 이제 조합 자체도 없이 일단 LH, SH가 독단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바로 직접 시행자 방식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인 이 공공재개발엔 혜택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한번 네. 제가 자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 예. 보시면 2020년 5월 6일자로 국토교통부에 발표된 자료예요. 보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공공재개발로 가면 어떤 혜택들을 줄 것이냐라고 하니까 아 우선 공공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팍팍 줄게. 오. 일단 사업비도 보조해주고 네. 인허가도 당연히 빠르게 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줄 것이고 동의율에 대한 요건들도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공공은 아무래도 또 공익적인 측면도 같이 잡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우리가 마련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주할 때 좀 더 빨리 갈 가능성들도 있겠죠.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민간단에서 진행될 때는 그 세입자 문제라든지 이주 때 항상 문제가 생겨서 그때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공공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들, 공공에 돈을 넣어서 진도를 뺄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네. 그렇게 또 공공을 들어가서 공익적인 측면은 활충하는 거는 좋긴 한데 그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민간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완시킬 거냐면 인허가 단순히 빨리 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제일 네. 중요한 거. 우리 사업성도 개선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세대수를 더 많이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조합원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가 가장 사업성의 핵심인데 일반 분양을 기존의 민간에서 했었을 때보다 더 높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종상향도 시켜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약간 공공으로서 가는 대신 우리가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그렇죠. 게 공공재개발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입지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보시게 되면 우리 1편에서 흑성 뉴타운을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흑성 뉴타운에서도 공공재개발이 있어요. 아, 흑성 뉴타운 구역 중에 공공 재개발이 들어갈 부지가 있다고요? 네. 예. 어딘가? 바로 어디냐면 흑석 2구역인데 네네. 흑석 2구역이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동율이 안 나와가지고 좀 지지부진했었던 곳이 바로 흑석 2구역이에요. 입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운데 있고 네. 역도 가까운 편이고 역도 가깝고 예. 또 한강뷰도 가능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입지인데 네. 오히려 위치가 너무 좋은 곳은 보통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도 상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더 좋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욕심이겠죠. 뭐.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제일 늦춰지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5.6 부동산 대책으로 가는 네. 공동시행자 방식의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야, 좋네요. 네. 민간이 해결 못했던 부분들도 공공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 네. 속도를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2021년도 1월 달에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흑석 2구역이 지금까지 지정되어 있는 발표된 공공재개발 지역 중에서는 위치가 제일 좋았거든요. 비교 대상이 없는데요. 그렇죠. 비교 대상이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서반포.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사람들의 관심도 높고 네. 그리고 세대수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조금 뭐 그때 잠깐 올해 상반기에 반짝했다가 조용하다 했더니 최근에 또 네.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바로 어떤 발표가 나왔습니까? 2구요. 네.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고시가 떴거든요. 아, 시행자가 결정이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네. 2021년도 9월 13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그렇다 보니까 아, 흑석 2구역도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재개발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네. 잊고 있다 보면 뭔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흑석 2구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흑석 2구역은 일본 시공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죠? 아무래도 다른 곳과 다르게 흑석 2구역은 그냥 서반포 2 한마디에서 끝나다 보니까 네. 그리고 흑석 뉴타운 내에서도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이니까 당연히 메이저 시공사들도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반포동에서는 삼성 레미안이 거의 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관심이 있을지가 궁금했었는데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 조사 및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야, 그러면 사실 삼성이 아무데나 가는 곳이 아닌데 그렇죠. 일단 삼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입지에 품위가 다르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죠. 다른 지역과 좀 달라 보여요. 그냥 뭐 이제 검증이 사실 다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흑석 2구역 주민한테서도 정말 좋은 것 중 하나가 보통 이런 의견들 있잖아요. 공공 가면 정말 좋은 브랜드 아파트가 지어질까 네. 이런 의문들도 많은데 지금 정말 이제 삼성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고민할 게 없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흑석 2구역 같은 경우 한강변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고층으로 지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역세권이기도 하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흑석동 바로 맞은편이 바로 이촌동이잖아요. 용산에서도 가장 중심지 동부이촌동이 있고요. 맞습니다. 우리 동부이촌동 하면 가장 상징적인 단지가 하나 있죠. 네. 뭐 동부이촌동뿐만이 아니라 그냥 88 올림픽 고속도로나 강변군도 가다 보면은 용산쯤 오게 되면 그 건물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네, 바로 레미안 첼리투스인데 네. 레미안 첼리투스가 1대1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렇죠. 렉슬 아파트였었죠. 네. 예, 이천 렉슬. 여기가 층이 50층이 넘어가다 보니까 한강변에 있는 가장 높은 아파트죠. 그래가지고 와 정말 상징적이고 비싸고 딱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바로 맞은편에서 우리가 레미안 첼리투스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 흑석에서도 이게 또 공공으로 움직이게 되면 인허가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흑석 2구역도 사실 이게 공공으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서 또 이렇게 초고층으로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업성도 잡고 그 지역 랜드마크도 되고 그동안 민간에서 개발이 잘 안 되고 지연되는 부분들을 다 잡아가면서 진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이왕 첼리투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첼리투스 사례 보면서 이게 단순히 한강변의 고층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도 있는데 어떤 거를 제가 느꼈었냐면요. 이거 벤치마킹인데 이게 오세훈 시장 때 인허가가 난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혜택을 본 거거든요. 기부채납을 부지의 3분의 1을 하는 조건으로
56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일한 아파트예요. 그 이후로는 50층 이상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렇죠. 소비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시장도 바뀌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50층을 가네 못 가네 해서 49층을 가네 못 가네 지금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아직까지도 이슈가 있고요. 특히 음마 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도 한참 그것 때문에 실락을 했었고요. 결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첼리투스 같은 경우는 렉스 아파트 시절에 그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그런 또 취지를 빨리 살렸기 때문에 빨리 따랐기 때문에 혜택을 본 사례였었거든요. 그 옆에 왕궁 아파트가 있고 반도 아파트가 옆에 있는데 아직도 진도 못 나가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같은 시기에 지어둔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혜택이 있을 때 그 혜택을 빨리 수렴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말했던 것처럼 사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지 지금 이렇게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일 때 그 물살을 타고 네. 같이 가는 게 좋지 약간 거스르다가 네. 나중 가가지고 우리도 이제 와서 할게요 라고 하면 이미 버스는 떠난 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공재개발은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건 빨리 잡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정부가 아니라 다른 정부가 받게 됐을 경우에 이번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혜택, 파격적인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살짝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공재개발이 혜택을 줄 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팁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네. 흑성 유턴의 주민들이 많이 봤다 라고 네. 하면 잘 판단해 보시고 네. 이게 어떤 게 우리한테 다 좋은가 뭐 사실 선택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나쁘게만 볼 거는 없고 결국은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정말 가치가 좋고 그 지역에서도 정말 큰 후광효과도 누릴 수 있다 보니까 흑석 2구역의 랜드마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한강 조망권이라고 하는 확실한 프리미엄이 있고요. 또 9호선이라고 하는 확실히 제일 인기 있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교통 프리미엄, 환경 프리미엄은 가지고 시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병원, 종합병원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앙대학교 병원도 옆에 있기 때문에 병원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멋진 상권과 멋진 주거시설일 텐데 멋진 주거시설은 뉴타운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멋진 상업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흑성 뉴타운의 미래는 정말 밝을 것 같습니다. 네.